누가복음 19장 유명한 얘기죠. 사케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 부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날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게 왜 가셨을까? 사케오라는 이 세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 이제 사케오와 만나고 그렇게 되는 얘긴데, 예수님께서 이날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지나가시는 여리고로 가신 이유도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리라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이게 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자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어가서 로마에게 바치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얼음장도 놓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세금 더 내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미움을 받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악질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세리들이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권세를 부리고 그러나 이 세리들은 자기들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 증오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세리들은 그 당시 교회당에도 가봐야 아무 환영을 받지 못해.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세리들처럼 저렇게 악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지 않다, 넣어주지 않는다. 얘들은 이제 세리라는 것들은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세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 돈을 너무 뜯어내고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사케오는 여기 보면 그 사케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궁금했다 이거죠.
사람인가 궁금해요. 한번 꼭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보이니까 쭉 달려가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접근해 오실 지점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이제 거기에 뽕나무가 있는데 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삭개오는 이제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 왜? 세무서장이니까. 이제, 근데, 그러면, 점잖을 빼야 되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예. 네.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이거는, 자존심을 확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 절대로 뽕나무에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또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니까, 달려간다, 뽕나무에 올라간다. 이 두 가지는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뜻합니까? 지금, 사케오게는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암 환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뭐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뭐 항암 치료 다 해봐도 다 망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기술과 의학으로는 이제는 가망이 전혀 없다.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체면을 어떻게 체면을 버려야 돼.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것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해야만 돼요. 별로 뭐, 여러분, 근데 중요하고 안 하고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예? 첫째,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이 무엇이라 그러든 남의 말에
관심을 꺼야 돼. 그러니까 체면 이런 것은 그것은 불구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예.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분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하려 하는가를 한번 잘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케오는 이제 모든 체면을 버리고 달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로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잔을 빼고 살아야 될 노인이, 폼 잡아야 될 노인이 예수 보려고 저렇게 뽕나무에 겨울나가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왜 보고 싶었을까? 왜 사케오라는 그 세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비웃고 이거는 이제 상관없다 이거야. 나는 예수님을 한번 꼭 보고 싶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항상 이 성경은 한 줄 그 단어 하나 하나마다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게 성경이고. 그 이유는 성령께서 탁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유를 한번 이유가 여기 이제 쭉 읽어가면 나타나겠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다가 그 뽕나무 밑에 와서 사케오를 보신다. 보시되 어떻게 보셨다고? 뽕나무에 있으니까 위로 봐야죠.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됐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사케오, 발 아래서 사케오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올려 안 봅니다. 뭐라 그래요? 쟤 내려오라고 그래. 그래서 내려오면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 없어. 예수님은 우르르 위로 쳐다보십니다. 그건 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형태를 가지고 오셨다?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정말 인간을 섬기는 그런 태도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사케오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저 나무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일까요? 뭐 예수님이니까 알지. 그랬더니만 시시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늘 여리고로 온 겁니다. 왜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왔어요? 그 이유가 나왔는데요. 삭개오가 그만큼 자기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니까 왔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가 그만큼 모든 것보다도 정말 자기 체면을 다 구기고 구길지라도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필요했던 존재다. 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왜? 여러분, 이 성경은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뭐가 같은 얘기냐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과부가 많아도 그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한 과부도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두로에 사는 그 이방, 그 사렙다라는 마을에 사는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 왜? 그 얘기가 똑같은 거야.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문둥이가 많았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문둥이에게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지만 오직 누구에게만? 엉뚱한 원수나라 시리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은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 문둥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왜 그런가? 왜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었는데 왜 그 하나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나만 고침 받았을까? 잊어버렸어요. 네, 눈을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자, 이게 다 같은 주제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모든 다른 신들은 다 조건적인 신이다. 그래서 인간을 부려먹는 신. 인간이 잘못하면 그 벌을 줘서 혼내주는 신. 인간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래서 인간을 부려먹는. 그 벌 주면 그거 부려먹겠다는 거죠. 그런 신이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도 그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 나만에게만 그런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으로 유전자를 켜가지고 그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죠.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 시리아 사람들도, 나만 장군이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아마 우리 신, 그때 시리아 사람들 신은 림몬 신이었어요. 림몬 신이 나만 장군에게 저주를 내렸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를 맨날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주를 내려서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시리아 사람이건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신이 내리신 벌로 생각했다. 자, 그러면 나만은 생각할 때, 야, 나는 신의 저주를 받고 사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마을에 가서 이렇게 잡아온 어린 소녀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선지자 엘리사님은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쳐주신다. 이거는 그 시대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조건적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시대. 이 어린 소녀가 한 이 한마디는 그러나 다른 우상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원수도 나만 장군 같은 우리들의 원수도 사랑하셔서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만이 뭐예요? 그래. 저 소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야. 뭘로 통한 겁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그냥 휩쓸려 갑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지어낸 그런 하나님,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데,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하는 모든 영혼은 어떻게? 죽으리라. 그렇죠. 이런 말은 성경에만 있어. 다른 무속 종교에는 전부 혼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사람이 죽어버리면 혼이 나가서 구천을 떠돌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제약을 안 받아. 그러나 성경만은 뭐라 그래? 모든 혼이 있다면 그 혼은 다 누구에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영혼도 다 죽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봐야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혼이 있어. 그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야. 속인 목적은 뭐예요? 속이는 목적은, 이제, 모든 조건적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럼 조상님이 왜 제사를 지내? 조상님의 혼이 와서 먹잖아. 그 조상님의 혼은 어디서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제사 안 지내면 뭐예요?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이상한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런 이상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불러요. 미신. 제사 안 지낸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밥상 안 차려준다고 그냥 집안 망하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왜? 그 혼들은 하나님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가르침으로 빠져들면, 근데 이 세상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삭개오도 결국은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자기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왜?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냐고 하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문둥병자를 그냥 낫게 해주셨대. 자, 어떤 소문을 들었겠느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런 소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어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함께 있어요. 문둥병자들은 항상 함께 있어야 돼. 문둥병자들은 군중 속에 숨기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 없는다고 돌로 때려. 그래서 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근데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그런 신세인데, 여기 이제 성경 보면 어떤 문둥병자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어떻게 엎드려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 문둥병자는 어떤 문둥병자요? 사람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간땜이가 부은 문둥병자요. 응. 사람한테 돌로 맞을 각오를 하고 아마 돌 몇 개 맞았을 거예요. 응?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드렸을 때는 그만큼 어떻게 절박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탁 와서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할 만큼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아.
그래서 10명이 전부 다, 이 문둥병 환자들도, 소문을 듣기에, 예수님이 문둥병을 환자를 많이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한번, 이제, 예수를 만난 김에, 예수를 만나, 멀리, 멀리 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소리를 높여야죠. 그렇죠.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그 말은 너희는 낫다는 말입니다. 왜?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될 때는 언제예요? 문둥병이 났을 때야. 그래서 제사장이 그 환자를 보고, 아, 너 문둥병자였는데 낫네. 그래야만 도장을 찍어줘. 응? 문둥병이 완치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사장이 써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때까지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격리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때부터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희들은 어떻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이라고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어떻게? 다 낫버렸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10명의 문둥병 환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다 조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려면 회개를 하세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왜 회개도 안 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그냥 낫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런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꾸 교인들은 뭐라 회개하세요. 네. 암 진단받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 이제 위문하러 와가지고, 위문은 그냥 뭐라 그래요? 회개하세요. 왜?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이라는 벌을 주셨잖아요. 회개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왜곡된 기독교 종교 문화예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회개해야 고쳐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조건 걸지,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낫게 해줬어요. 10명 다 한꺼번에 통째로.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조건 없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아, 왜?
당시에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를 문둥병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못했는데, 엘리사 시대. 그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어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했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줬으니, 응, 나는 뭐 이제 죽어도 그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야. 성경에 대한 오해야.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 아휴, 하나님은 나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는 것을 전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갈 선택을 하지 않지만, 나만은 그 일국의 군대 장관이 누구 말을 믿어서?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나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자기는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빼앗고 사람 많이 죽이고 그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엘리사도 조건 걸고 낫게 치유했어요. 무조건 치유했어요. 무조건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철저히 무조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회개부터 해야 고쳐준다. 저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고쳐주시면 진짜로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면 고쳐준다면 그 회개가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로. 예. 아, 회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쳐주실까? 이게 다 이게 거짓이 들어갈까? 거짓이 없는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 이제 다 놔버려서 이제는 꾸미고 달고 할 게 있어 없어. 완전히 통째로 내가 솔직할 수 있어. 그래서 나에 있는 내가 숨겨뒀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왜? 이미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야만 진짜 회개다운 회개가 나오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회개는 그거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네. 네. 아시겠죠?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왔어.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면 돼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먹었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 그래? 회개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두려워서 벗어서 그래서 숨었어. 까먹었다는 얘기 안 해. 그거는 그런 회개는 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숨기기만 해.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왜? 이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야만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정직할 수 있고,
그 정직이라는 게 자유예요. 사단이 뭐를 자꾸 숨기게 하려고 해도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나는 정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만이 진짜로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와서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뭔가. 자,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 아홉 명은. 낳네. 대박. 그렇게 가버렸어. 오늘 재수 좋은 날이네. 그렇게 가버렸어. 근데 이 사람만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 자기 같은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 또, 하나님이 뭐요? 조건 없이 치유해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 감동을 해서 아, 저 예수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뭐요 문둥병자라고만 해도 그 문둥병자의 신분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 유대인 문둥병 환자는 벌써 X야. 지옥행이라. 근데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더더욱 뭐예요? X가 더블 X예요. 이 더블 X, 이 진짜로 가망 없는 자기 같은 인간도 저 예수는 사랑한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 사람 하나만 너무나 감동 감사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열 사람이 다 낫잖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홉 명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아무런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즉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삭개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심지어는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까지도 치유하셨다는 말에 그러면 자기 같은 악한 죄인도 희망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세리들이 있어도 치유받은 세리는 성경의 기록에 두 사람밖에 여러 사람 있죠. 그런데 이제 특히 유명한 세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너희들은 가망 없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니까. 자, 삭개오야. 이름을 알아. 그래서 그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보자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청중일 뿐이야. 그리고 그냥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9명 노릇밖에 안 해. 아시겠죠?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단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처럼 단 한 명의 역할을 받은 사람은 삭개오다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삭개오가 아주 그 악하다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삭개오를 우르르 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알아. 사람들이 놀랬어. 아니 예수가 저 어떻게 알지? 자, 그것도 뭐 때문에 압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게 한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야. 삭개오가 그 문둥병 환자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아, 그런 예수라면 내가 필요해. 응? 내가 그분이 필요해. 그래야만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실 테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삭개오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 삭개오 이름을 안 해? 그러면 그 이름을 알고 이름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다 찾아와 예수다 하고 있는데 대화 안 해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 그런데 삭개오만 보고 뭐예요? 삭개오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려오너라. 라고 말만 한게 아니라, 그게 연달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늘이란 말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누구 보고도 오늘 그랬어요. 예, 십자가의 강도 보고도 그랬어요. 전혀 가망 없는 인간들. 그러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분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예? 그랬던 분이 오늘 너희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하룻밤. 이거는 영광이요, 아니요. 네, 영광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황공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여러 나라에 가서, 이제, 묵으면, 집주인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사겨워. 이분이 나를 알아. 그리고
우리 집에 뭐 오늘 묵겠다.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예수님이 공표를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들었어. 그러면 그 당시는요, 세리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 유대인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들어가서 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뭐 식사한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뭇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어떻게 저렇게 돼? 저렇게 할 수 있어? 그 세리 죄인의 집에 묵으러 그 집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도 뭐 필요 없어요? 체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 체면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악한 인간일지라도 체면 예수님은 책임 체면 지키지 않습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린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괜찮아. 자기를 기다렸다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는 아무 체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나 기다렸지. 그런데 네가 회개하면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묵겠다. 안 그랬죠? 아무 조건 없어. 전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 안 한다면 난 너희 집에서 하루 안 묵는다. 지나간다. 그러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어요? 뿅 가버렸어. 과연 이분은 내가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이니까 문둥병도 고쳤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뭐요?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가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거 요구하지도 않는. 이미 삭개오의 집에는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집 가족들이, 삭개오 집 가족들이 누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 그렇죠. 그게 구원이니까. 그렇죠.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사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케오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영적으로는 뭐가 되었다? 유대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도 나에게는 나쁜 놈, 악한 놈, 세리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자녀였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 정말 사개오 같은 놈은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속 시원해요? 벌 줘야지. 막 그냥 집을 불태워버리든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 중에 앞으로 또 사케오 같은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은 내가 이렇게 혼낼 줄 알아. 천국 가고 싶어? 조심해.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신앙은 결국은 두려워서 하는 신앙. 두려움은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부족함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신앙. 바나나 제일 큰 것만 고르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나의 부족함을 항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들어 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거지, 구원하러 오셨지, 나쁜 놈들을 벌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여러분에게는 금물입니다. 왜? 유전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나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갑자기 숨기고 싶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부분이 숨기고 싶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자유 안에서 그 사랑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삭개오가 기다렸던 나는 아무 조건적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삭개오가 기다릴 수 있었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던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아무런 체면도 다 버렸던 삭개오처럼 우리에게도 그 삭개오에게 중요했던 하나님만큼 우리에게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무조건적 사랑이 중요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